당나귀랑 젖소랑 섞으면은 당나귀가 짐을 짓고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젖도 나온다? 이제 이동하다가 아 씨발 목마르네 이런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아! 저번 주에 처음 하셨을 때 나왔던 카드 중에 번식을 그렇게 좋아하시길래 번식 게임을 준비했어요. 많고 많은 드립 중에 너가 그걸 제일 깔깔깔 웃었던 것 같은데?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제 많고 많은 드립을 쳤는데 번식 관련한 드립 치자마자 철이 빵 터지는 거예요. 번식 나오자마자 점프를 하셨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번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같네? 아니야! 에이! 아 그럴 수 있지. 이해해요. 뭐 원초적이니까. 축산 한번 가볼까요? 목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번역이 너무 재밌는데 여기서 이제 동물을 해금할 수 있고 사육자 누르면 번식시킬 수 있고 벌레 일반적인 동물 하나 더 사자. 소 얻었어요. 어 소는 진짜 소 같은데 진짜? 그리고 이제 둘이 교미시키자. 이 벌레랑 이 소 교미시켜. 어 둘이 예쁜 아기 된대요. 벌레랑 소를 교미하면 뭐가 나오지? 에? 아니 균형감을 어떻게 잡는 거야? 근데 좋은데? 얘들아 우리가 소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젖소 이제 우유 때문인 거잖아. 근데 앞에 부분 다 쓸모없는데 다 버리고 우유 짤 수 있는 젖만 남아있으면은 나름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인간 기준에선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일반적이게 해봅시다. 솔직히 벌레랑 동물하고 둘이 교미하면 뭐가 나올지 예상이 안 가잖아요? 이번엔 좀 일반적인 동물들을 교미시켜봅시다. 교미! 아, 가차 실패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나름 괜찮다고 느끼는 게 얘들아 엉덩이 쪽이 닭이잖아. 이러면 알을 낳을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기는 이제 소고기 비싼 소고기고 알 낳으면은 계란까지 꽤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염소. 일단 교미하러 가라고 할게요.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흑발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볼까? 개똥 아니냐 이거? 지금까지 만났던 동물 중에 제일 별론데요. 아이고 실수로 하나 더 나왔네. 어 이게 랜덤이구나 얘들아. 너는 아빠를 많이 닮았고 너는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특이하게 생겼다고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데? 어 이거 괜찮을지도? 근데 솔직히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표정이 무해해서 귀엽긴 하잖아요. 벌레랑 염소가 교미를 했습니다. 새끼가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시죠? 보시려면은 1,000원 내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면 다 1,000원 내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나름 이 동물은 가치가 천문학적인 가치 가지고 있는 동물 아니에요? 염벌 염소벌레에서 염벌이야 염벌. 근데 나는 솔직히 둘 중 한 명 데려가라면 난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벌려미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이러고 꼼틀꼼틀 기어다니면 좀 귀여울 것 같은데. 뱀 같지 않아요? 이거 좀 귀여울 것 같은데요? 아니 색깔이 벌레 색깔이잖아. 엄마만 닮았다 하지 마세요. 아빠도 닮았다고요. 근데 오히려 이 염소가 더 진화된 염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염소들 다리 있으면 뭐예요? 절벽 가서 매달려가지고 이상한 데 막 가다가 독수리한테 치여서 바닥에 낙사하고 미끄러져서 낙사하고. 근데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으면 생존율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쪽으로 진화하는 게 최종 진화가 아닌가? 당나귀랑 젖소랑 섞으면은 당나귀가 짐을 짓고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젖도 나온다? 이제 이동하다가 아 씨발 목마르네 이런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아 하고 다시 나오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동물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에이 노잼이다. 과연 그래 이거지. 근데 이것도 약간 하필 아쉬운 게 이게 없는데요? 목 축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섞었을 때 좋을 것 같은 거 토끼와 개구리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적어도 양식구 토끼 귀라도 달고 나오던가. 거위랑 소 야 교미해봐. 어 귀여워.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되면은 젖도 나오고 알도 나오겠네. 봐봐 얘는 암컷이야.
스쿼시에서 실패했잖아 당당히. 괜찮다 괜찮다. 레브라도 강아지랑 돼지. 개돼지를 섞으면 무엇이 될지. 과연 우리 진짜 태아를 좋아해주는 개돼지들이 나올 것인지. 근데 너네끼리 교면하니까 좀 더럽다. 과연 우리 개돼지들이 몸을 섞으면 어떤 새끼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이게 귀여운데? 꼬리만 약간 말려있는 분홍색깔 강아지? 어? 되게 귀여운데요? 어? 한 마리 더 까보자. 우리 개돼지 둘째까지 나오다니 아주 사이가 좋군요. 아니 많이 까면 좋지. 그러면은 새아 스토리 시청자도 늘어나니까. 새아 스토리 시청자 늘어나니까. 똑같네. 똑같은 새끼네요. 야 아쉬워서 걔 눈 감아. 잠깐 돼지 친구 잠깐 바빠서 갔다 올 거거든요. 괜찮아. 아니 근데 네 남편이 튼튼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갔다 오는 거니까 질투하지 마. 질투하는 여자 매력 없어. 걔가 이제 질투할 거 아니에요. 자기랑도 둘째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아 귀여워. 야 잘했다. 야 돼지랑 깠더니 너무 귀여운 거 나왔어. 돼지랑 거위랑 소의 DNA가 들어간 거거든요. 대위인가 대위? 아 이 정도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여운데. 야 하나 더 까자. 어? 엄마를 똑 닮았네. 엄마를 똑 닮았어. 나름 가치도 높고 나쁘지 않아. 야 너네 좀 비싸게 잘 까는데 한 마리만 더 까라. 야 오 둘이 색깔만 다르고 에디션 쌍둥이 에디션 좋네요. 지금 던전 한 판 할 수 있거든? 재밌었습니다! 와! 겸이! 게임 내에서나마 아 이런 식으로 다 섞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배웠네요. 야, 겸이었습니다.